자, 네 번째 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공무원 썰입니다. 오늘 1 플러스 1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공부하면서 다른 생각한다면 백날에도 안 된다. 굉장히 뻔한 말이죠. 뻔한 말인데, 실제로 다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이나 이제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허술을 담당하는데,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다고, 책 펴놓고 있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공부하면서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딴짓거리. 예. 뭐, 유튜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 그린다든지, 예. 카톡 보낸다든지, 아니면 SNS 사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한다든지 많습니다. 네. 혹시나 본인이 공부에 집중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백날에도 안 되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사실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사실 공부 하나에만 솔직히 100% 집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네. 잡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이 공부 하나에만 100% 매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도 안 되고요. 네, 막상 12시간 앉아있어도 순공 8시간 찍기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공부와 아무 상관도 없는 막 잡생각하고 거기 빠진 사람도 있어. 네. 뭐 무늬만 수험생. 직업수험생,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본인이 잘 아시겠죠. 예, 절대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예, 다른 거 알아보시고, 다른 일 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폰게임에 빠져있는 사람. 막 게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야, 두 가지가 다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예. 아니면 방송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예. 저 오히려 있잖아요. 책 펴놓고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에 더 집중을 하지 책은 더안볼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무원 책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보는 거란 말이야. 아마 그 게임 하시는 분도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게임을 켜놓은 거겠죠? 예. 이런 분들은, 예,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 빨리 책 덮고, 책 팔고, 다른 거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학원 가나 이제 독서실 같은 데 보면 꼭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하고, 공부와 상관없는, 잡념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런 분도 있어요. 같이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 예전에 한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왜 수업에 공부했으면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 어떻게 나오냐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좀 질답하면서 서로 확실하게 배웠나 안 배웠나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이거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공부 얘기는 일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맨날 한 말이, 에이, 쉬는 날 됐는데 왜 자꾸 공부 얘기하고 그래요? 쉴 때는 좀 쉽시다. 예.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을 안 해. 진짜로. 예. 그래서 맨날, 아, 놀러 가고 싶다. 아, 나도 바다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아, 공부 그만하고 싶다. 아,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가 워낙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심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 잠깐 하고 다시 뭐 공부하면 모르겠는데, 원래 공부해야 돼도 공부 안 하고, 계속 나와가지고, 아, 그만하고 싶다. 아, 여름인데 좀 이제, 바다도 한번 보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해수욕장 갔다 오고 싶다.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상냥에 빠져가지고, 1시간, 2시간 세월을 내어라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물고는 탯빌이 있잖아, 이거. 벌봉도빌 있지 않습니까? 네. 두분다 공무원 시험 공부해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웃긴 게 있잖아요. 공무원 공부하잖아요? 학원 같은 데 가면, 진짜 인간의 오만구상을 다볼수 있어,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 공부 안 해보신 분도 못 믿을 것 같은데 진짜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 있으면 말을 안해꽤 많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 뭐냐 하면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이 보통 12시에 먹어요 12시에 나가가지고 먹잖아 밖에 나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3시까지 안 들어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수업 시간 됐음에도 휴게실에서 계속 잡생각이 빠지는 거야. 멍하니. 멍 때리면서. 약간 돛 닦는 사람처럼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공부 그만하세요. 근데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또 그만 안 해. 내일 또 학원 와. 근데 항상, 멍 때리고 있어. 맨날 하는 말이, 아,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이거 때려치우고, 오늘, 째고 어디, 놀러나 갈까? 드라이브나 갈까? 근데 막상 그만두지 못해. 웃긴 게, 그럴 거면 확실하게 그만두던가, 책 버리던가. 그래야 되는데, 또 내일 와보면 또 인사해. 아우, 반가워요. 잠잘 잤어요? 뭐 이렇게 인사해요. 뭐야, 이 사람? 분명 어제 때려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뭐야?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 시험 본다는 거지?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올 때마다 그랬어요. 올 때마다 약간 조울증 환자처럼 진짜 아침엔 굉장히 밝은데 점심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극도 우울해져요. 아, 독서실 들어가기 싫다. 아.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오늘 그냥 수업 같이 할까요? 예? 아니, 그냥, 뭐, 하루 정도는 이탈도 피하잖아요. 아니, 우리 수험생이잖아요. 여기 큰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놀 데가 있습니까? 놀려면 빨간 날도 놀면 되잖아요. 일요일에 놀면 되잖아요. 평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냥 해본 말이지. 진짜 놀다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주다가 내가 계속 하니까 짝나가지고. 아니, 그 사람과 이제 안 맞추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따라서 피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잡념에 빠진 사람들. 자, 세 번째. SNS 유튜브에 빠져서 공부는 뒷전인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자, 로니님. 이 본인이 해당하는 얘기인데? 예. 네. 본인이 해당하는 사람이죠. 생각보다, 뭐, 수험생이 유튜브 본 사람들 너무 많죠. 유튜브 본다고 뭐 합격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뭐, 한 10분만 보다 꺼야지 이게 안 돼요. 한번 보면 뭐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무서운 게 뭡니까? 알고리즘. 내가 원하는 영상, 내가 관심이 가는 영상을 적재조소에 맞춤 형식으로 띄워주지 않습니까?
아, 이거 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노디님. 본인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만 보고 꺼야지, 하나만 보고 꺼야지.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사람이. 진짜로. 인터넷 기사도, 아, 이거, 이 기사 하나만 보고 읽어야지 하다가, 랭킹 1등부터 10등까지인 거다 클릭해요. 진짜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여기 빠져버리자. 그러면 그날 하루 공부는 제끼는 거예요, 이게. 수험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거에 빠지면 있잖아요. 진도를 못 나가. 이게 왜냐 무서운 게 뭐냐면, SNS, 유튜브, 인터넷 기사 빠져버리자. 그러면, 보고 나서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요. 네,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날 괴롭혀, 이게. 몰입을 방해합니다. 예. 네. 특히 영상물은 오히려 보면 안 돼요. 제 생각엔. 저는 공부 자극 영상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공부 자극하는 영상. 예. 네. 오히려 너무 자극받아가지고, 막상 내가 공부할 때는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 네. 공부 자극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자극을 받는 거지. 정작 나, 그걸 보는 사람은 자극이 안 돼. 왜 보면 난그 이해가 안 돼. 사실 내가 솔직히 팩트를 얘기할게. 왜 보면 수험생들 보면 유튜브 방송 켜놓고, 왜 캠으로 켜놓고, 왜 공부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걸 왜 보여주지 모르겠어. 공부는 혼자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공부를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저는 그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정상적이지 않아요. 공부는 그냥 원래 혼자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외로움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공부하다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SNS 보고, 조금만 답답하면 SNS 보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있잖아요. 어디 하나는 못 넘어가요. 어디 하나는 못 넘어가고,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15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막상 보면 한 40페이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 40페이지도 제대로 본게 아닙니다. 이게 SNS가 무서운 게 뭐냐면, 사진 몇장 보고 글몇장 보잖아. 거기에 내가 이끌리잖아. 그러면, 이미 거기 빠져가지고 내가 수업 진도 나갔던 내용은 뒷전이에요, 뒷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수업 내용 보더라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남지 않은 상태에 넘어가잖아? 그럼 다음에 보면 또 헷갈려. 예.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 시험 중에 경찰학개론 같은 거 한번 보다가 이거 보잖아. 기억 안 나요. 왜 경찰학개론은 자파기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공부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잠깐, 집중하고 공부해도, 아, 공부했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과목이 경찰학개론 아닙니까? 경찰학개론, 달달 외우고 있는데, 잠깐 유튜브 영상 봐봐.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봤었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두 음자 따가지고 외웠는데, 조문을 봤는데, 뭔가 포맷이 되는 환상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이 SNS 유튜브입니다. 로니님 많이 힘드네. 그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데, 로니님. 그 정도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공시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내가 이 공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그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공부하는 것에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힐링이라 얘기하죠. 마리조아 힐링이지 방해꾼이다 방해꾼. 자기가 공부하는데 수많은 방해꾼이 있음에도 그걸 방해꾼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 딴의 스트레스 해소다 힐링이라 보자 하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공부 능력이 안 올라서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하는 동안은 좀 참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요즘에 어떤 영상이 인기가 많은지, 어떤 것들이 대세인지 몰라도 돼요. 합격하고 나서 알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하기 전에 내가 백날한다 하더라도 그거 따라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SNS 뭐 사진들이나 유튜브 영상들은 절대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수험생이라고 해서 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 공부하면서 내가 다른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면 내가 공시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끊을 건지 아니면 이걸 못 끊는다. 못 끊어서 가서 계속 떨어진다 생각이 되면 진지하게 공시를 접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접으셔야 돼.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공부를 정말 진짜 다른 데안 빠지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예. 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쉬는 것도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공부와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긴 얘기 들으셔서 감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잘 정진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 꼭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